그러면 실전 곡도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냥 막무가내로.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려고. 자, 이거를 직접 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무슨 확인을? 도대체 우리가 만든 원리가 맞는지. 자, 이 터라는 곡 아시죠? 저 산맥은 자, 이런 코드가 있는데, 자, 보세요. C 키곡이잖아요. C 키 조표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코드 한번 보세요. C 코드는 1도 코드죠. 1도 됐죠? 자, 2도, D는 D 메이저도 아니고, D 어그먼트도 아니고, D 마이너였어요. 2도는 마이너. 그쵸? 자, 5도는 뭐예요? 5도는 메이저 아니면 세븐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쓰여졌네요. G7으로. 자, 1도 C 메이저 코드. 자, C 1도 코드. 그쵸, 1도 메이저. 자, E 마이너라는 거는 C 키에서 3도예요. 3도 코드. 그쵸? 3도 마이너. 정확하게 3도 마이너 맞았죠. 왜 E C 키에서는 왜 E 디미니시나 E 어그먼트가 안 쓰였냐 하면 C 키에서 3도가 정확하게 E 마이너 코드가 맞는 거죠. 3도 마이너니까. 자, 6도 A 같은 경우는 C에서 6도예요. 6도. 그쵸? 라니까. 6도. 6도인데 6도는 마이너인데 왜 세븐을 쓰였냐? 그러면 도대체 이건 바로 변형된, 뭐, 이런 표현이 맞나? 돌연변이? 뭐, 그런 거죠. 흔히 말하면 우리는 이제 음악 용어로 세컨더리 도미넌트다 해서, 논 다이어토닉 코드라고 얘기해요. 뭐, 용어가 어렵죠? 뭐,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일단 이런 코드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런 코드들이 뭐 많이 쓰여지는 코드들은 이제 편곡상 그런 건데, 일단은 6도도 마이너나 아니면 마이너 세븐이 쓰여지는 건데, 자, 이거는 단지 이 곡의 분위기상, 더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쓴 것도 있고, 또 음악 이론상으로도 이거는 쓸수 있는 이 D마이너로 가기 위한 코드로 보고 쓰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키에서 쓸수 있는 7가지가 거의 주지 완벽하게 다는 아니라고 드렸던 말씀 생각나죠? 그 위에 코드는 또 배우면 되는데, 일단 한마디로 그 곡의 90은 아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도 코드 D 마이너 확인됐죠? G7 확인됐고, 5도 7, 1도 메이저, 6도 마이너. 예, 또 여기선 제대로 쓰였네요. 2도 마이너. 그쵸? 5도 7. 자, C키 곡에서도 봤고요. C키 곡 정확하게 또 그렇게 되고. 자, 한번 다른 키로도 한번 봤고요. 다른 키로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키로가. 다른 키로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여수밤바다 같은 경우 보시면 자, E키죠. 샵이 되게 붙은 E메이저 겁니다. 자, E메이저라는 거는 나올 수 있는 코드가 1도인 E코드, 2도인 F샵마이너, 3도인 G샵마이너. 그쵸? 3도 마이너니까. 4도 A 코드, 5도 B 코드 아니면 B7 코드, 6도 C샵 마이너 코드, 7도 D샵 마이너스 플랫 5인데, 한번 볼게요. 자, 1도 코드, 이건 베이스 자리 바꿈. 자, 4도 A 코드, 맞죠? 5도, 맞네요. 왜냐면 5도는 세븐 서스폰 아니면 사우스폰 쓸수 있으니까. 자, 1도 코드 맞고, 4도 메이저 맞고, 5도. 야, 정확하게 맞네요. 자, 4도 메이저 세븐 썼네요. A 메이저 세븐 같은 경우는. 4도에서 쓸수 있는 코드죠. 1도 또 메이저 코드. 2도 F샵 마이너. 그렇잖아요. F 메이저로 쓸 수도 있는데, 2도는 F샵 마이너 세븐이 이 키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자, 4도 A 메이저 세븐. 3도 G샵 마이너 세븐. 그다음에 C샵 마이너 세븐은 이 키에서 6도인데, 6도는 마이너인데, 6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나왔지만,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해서 2도로 가기 위한 5도 세븐을 만들어주는 음악적인 또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또 돌연변이 코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른 말은 변태 코드다. 나쁜 의미의 변태가 아니라 뭐 불완전 변태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나? 네. 또 그러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나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 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뭐. 그래서 이 다이어토닉 코드만 알아도 그 음악에, 그 곡에, 팝이나 가요에서는 거의 뭐 90을 안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또 기타에서는 뭐, 날개는 달개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오늘 예제곡은 좀 숙제곡 같은 거, 과제곡 같은 곡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배웠던 회상이란 곡이 있을 거예요. 회상이란 곡. 자, 회상이란 곡, 여러분들이, 자, C키로 좀 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 자, C키 곡을, C, 일단은 제가 이 회상이란 곡을 고르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습하라고 지금 고른 곡인데, 자, 제가 여기 보시면 35강 예제곡이라고 해놨잖아요. 뭐냐면 지금 36강인데 왜 35강 예제곡을 해놨냐면, 거기서는 세븐스 코드를 쓰는, 배우는 강의였잖아요. 거기서 세븐스 코드를 잡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였는데, 자, 이번 강의에서는, 자, 요거를 하지 않고, 제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예제곡을, 바운스부터 보겠습니다. 바운스. 바운스를 보시면, 자, C키 곡이죠. C키 곡에서, 자, C4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1도. 지금은 뭐, 리듬 안 치셔도 돼요. 그냥 C키, 그 다음에 D, 약간 고고 느낌으로 그냥 코드 찾는데 의미를 두니까, 우선은 이런 식으로 그냥 고고 느낌으로 C, 1도, 2도 D 마이너, 6도 A 마이너, 5도. 자, 이렇게 찾았죠? 그러면 A4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1도, 2도 마이너 7, 6도가 마이너인데 이렇게 마이너로 찾지 말고 A4 안에서만 찾아야 되니까 그냥 마이너 7으로 뭐 형제지간에 같이 섞어서 쳐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G, C라고 하지 말고 도스를 생각하면서 5도 코드, 1도 코드, 2도 코드, 5도 코드, 6도 코드, 5도 코드. 그 다음에 G폼에서 또 쳐보는 거예요. G폼에서 C코드니까 1도 코드, 2도 코드, 6도, 5도, 1도, 2도, 6도, 5도. 자, 그 다음에 E폼에서도 쳐보는 거예요. 1도, 2도, 6도, 5도, 1도, 2도, 6도, 5도. 자, 일단 우선 앞에 네 마디만 다 가지고 보면서 1도, 2도, 6도, 그 다음에 5도죠. 5도, 1도, 2도, 6도, 5도. 자, 요 앞에 부분이라도 다섯 가지 보면서 연습을 하시고, 또 이게 익숙하게 되시나 하시는 분들은 뭐 뒤에 부분 뭐 처음 본 순간부터 이렇게 나오죠. 뭐 되죠? 4도인 거죠. 4도. 또 C4부터 가보는 거예요. 4도부터 6도, 5도, 4도, 4도, 6도, 5도.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또 여기는 메이저 세븐이 나오죠. 4도, 4도 메이저 세븐. 자,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바운스 곡이 좋은 이유가 그 코드 구성 안에서 주로 쓰였고, 이 T에서만 약간 그 2도에 또 변형된 코드로 또 메이저라는 코드를 썼는데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변형된 코드구나 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로. 2도는 원래 마이너인데. 자, 해서 바운스 코드를 다섯 가지 보면서 연습을 꼭 하시라는 거. 자,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키에서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자, 연습반 받아.
보시면, 자,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베이스 진행은 잠깐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이 폼 안에서, 각각의 폼 안에서 코드를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12번이니까 뭐 슬로우 록이죠. 다음에 4도 A. 자, 먼저 개방에서 5도 서스퍼. 여수 밤바다 뭐 이렇게 나오죠. 1도. 자, 이거를 E 폼에서 찾아보지만, 자, D 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D 폼에서 짠짠짠. 자, 1도죠. 2. 그다음에 4도. 4도. G 폼으로 4도가 나옵니다. 꽤 어렵습니다. 찾기. 그다음에 5도 서스퍼. 그냥 서스퍼. 여수 밤바다 1도. 남명의 담비. 자, 제가 지금 3도를 눌렀는데 3도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지금 찾는 거니까 1도 코드. 아름다운 4도. 얘기가 있어. 뭔가 울림은 좋진 않을 수 있지만 G 코드 폼에 4도니까 A 코드니까. 왜냐면 그 다음에 비스다스퍼.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 이게 뭐냐면 이 노래가 4도 메이저 7이죠. 2에서 4도 메이저 7. 그 다음에 1도, 그 다음에 푸샵은 2도죠. 그래서 각각의 폼에서 또 2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D 폼에서는 2도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 싶다. 자, 이런 것처럼 각각의 폼에서도 어렵겠지만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키를, 자, KGD 폼으로 봤을 때 E, D 다음에는 C 폼이 옵니다. 자, 베이스 C 폼이 옵니다. C 폼에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자, 노래부터 가볼게요. 여수 밤바다 1도. 조명에 담긴. 자, E 코드인데 베이스 3. 아름다운 얘기가 4도. E 코드, E, C 코드 보면서 4도가 여기서 나오니까 향기가 있어 내게. 그 다음에 G 폼이 나옵니다. G 폼 E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는 E 폼. C 코드 보면서 5도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강의하고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긴 4도니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기에 A폼, C 다음 A폼이죠. A폼에서도 또 똑같이 찾을 수 있겠죠. 여수 밤바다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그 다음에 4도 향기가 있어 내게. 서스포, 서스포는 이거 세븐 서스포로 해도 됩니다. 폼마다 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G폼, EQ의 G폼으로 여수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 사도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수감 바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고 사도니까 그 다음에 이도 자 이 G4에서 나올 수 있는 또 7가지 코드를 찾아서 여기에 도수에 맞춰서 대입을 하면 다 코드가 반복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배웠던 강의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쉬운 곡부터 5가지 폼에서 다이나믹 토닉 코드 도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잡아보는 연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